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합 중에서 인과 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전 시간에는 진과 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육합 중에서 첫 번째 자축합이 있는 경우, 자와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력 12월, 지금은 음력 12월 달입니다. 양력 1월 달입니다. 음력 12월은 우리가 소축축월이라 그럽니다. 축월. 축월은 양력으로 2월 한 보통, 아, 1월 4일이나 5일부터 2월 한 3일 사이를 양력으로 이 시기를 축월이라 그럽니다. 축 속에는, 축은 뭐냐면은 오행상토를 이야기하는데, 축은 오행상토를 이야기하는데, 이 1년 중에서 가장 춥다는 대한과 소한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춥죠, 1월달 지금.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습하면서 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차갑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축, 사람의 소축자를 갖고 있는, 사주팔자에서 소축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다, 이걸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습하고 냉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축이, 소축자가 1월 4일에서 2월 3일이라 했는데, 지금 이 사이에 혹시 아기가 태어나는 사람들, 아기가 태어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장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사주상으로 축이 있거나 자가 있는 경우, 자와 이렇게 있는 경우 개명을 할 때 한번 여러분들 제 내용을 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와 축 이렇게 함께 써보니까 뭐냐면 얘는 자축합이 됩니다. 합이 돼서 오행상 뭘 만드냐? 토를 만듭니다. 근데 왜 토를 만드냐? 얘가 왜 토가 되느냐? 얘는 오행상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 근데 얘도 뭐냐면 냉합니다. 냉해요. 차갑고 냉합니다. 근데 얘하고 이하고 함께 놓아두면 뭐냐? 물이 이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연히 땅 속으로 물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얘가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자축합은 토만 남는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일로 사라지면서, 일로 들어가면서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는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얘가 만약에 사주팔자에서 용신인 경우는 어떨까냐? 용신 경우 자와 축이 만나기 때문에, 자, 축이 예를 들면 대운에서, 대운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사람이 소축자가 있는데 한 여름철 때 만약에 자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자축합을 하게 된다면 이때 얘는 뭐냐는 거예요. 얘는 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니까, 사주에서 얘가 용신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굉장히 악재다. 그런데 얘가 뭘, 재물을 상징해주는 재성이다, 이런 경우라면 재물을 가지고 손상을 입으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얘는 일단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희생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희생하고 얘한테 몰아준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사주 해석은 이 소축자를 잘 해석을 해야겠죠. 얘는 어떻게 소멸됐구나, 얘는 사라졌구나, 희생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얘도 차갑고 냉하다는 거예요. 물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흙 속으로 들어가면 흙 속에 잠기게, 아니 거기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활동성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는 일에서 힘을 잃어버린다. 근데 만약에 얘가 용신이 아니고 기신인 경우, 기신인 경우에는 오히려 흉이 길로 변한다.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없어지니까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이걸 얘기해줍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자화축이 있는 경우, 사주에서 자화축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장명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 이름에서 금이 있으면 흉한 것을 더욱더 가중시킨다 이거죠. 예를 들면 세금병, 이렇게 세금병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 있다는 거지. 돌림자라 해가지고 세금병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병이 들어가는 장면을 이 자화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름을 쓰게 된다면 우울하고 고통지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가수 삼수변을 갖고 있다면 삼수변을 갖고 있어서 이제 원자처럼 물원자처럼 이렇게 삼수변을 갖고 있거나 물가수자처럼 어떻든 삼수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이름이 구성되어 있다면 뭐냐?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요. 고독하고 힘들고 우울지수가 높다 이거래. 혼자만 소관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앞에 이름에 임구망병이 있는 경우는 취하라 이걸 이야기해요. 임구망병. 이렇게 임구망, 현입니다. 옥돌민자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흉작용, 가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차갑고 차갑고 모든 것이 다 차가우면 뭐냐? 사주상으로 화와 목을 다 작살내기 때문에 있습니다. 희망과 긍정 모두 밝은 모드를 다 없애기 때문에 이름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자축 합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자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서쪽과 북쪽이 좋지가 않다. 너무 냉하니까. 그래서 풍수학적으로 이런 경우를 지터를 잡을 때, 지방향을 잡을 때 어쨌든 토를 중심으로 잡고 화를 활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얘기해주죠. 자원에 태어났다면 뭐냐면 얘는 불화변이겠죠. 얘가 있다면 불화와 흑토에 관계된 것이 좋고 얘가 있다면, 축월이 있다면 화가 이때는 나들변이 정답이다 이걸 얘기해요. 나들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안에 투입되고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장면에서는 좋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축이 쓰임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위치. 위치. 자, 예를 들면 똑같은 자축합인데 자, 자월의 소띠입니다. 소띠가 자월에 태어났다 이랬죠. 이거하고 축월에 태어났다. 쥐띠가 쥐띠가 축월에 태어났다. 이거 다 똑같은 자축합이요. 자축합인데 이런 경우 누가 중년 말년에 그래도 상급이냐? 중년 말년에는 누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누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합인데 얘가 중년 말년에 훨씬 더 운세 흐름이 괜찮습니다. 얘는 얘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자축합인데도 얘가 이 안으로 얘가 이 안으로 역행하면서 이 안으로 흡수됐다는 것이죠. 얘는 순리대로 이렇게 이 안으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은 글자 얘들 이런 경우 딱 하나만 호랑이 인자 하나만 있습니다 해도 금방 정답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호랑이인자. 얘가 들어가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어쨌든 이 안에 축 속에서 얘 목을 보면 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호랑이인자를 좋아합니다. 왜? 축고 냉하니까 빨리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이죠. 축 다음에 축시 다음에 인시 해가 뜬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순리적으로 잘 흐름을 타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안에 동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역행하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자축함에도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를 잘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똑같은 걸 내는데 만약에 그러면 소축자에다가 만약에 자, 태어난 날이 이런 경우 자축과 반대로 또 예를 들면 자가 있으면 축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자축합이 있는 경우도 해석을 여하튼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태어난 일시에 자축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자축인데도 해석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어떤 해석의 차이냐?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만이 사주를 정확하게 감정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자축 합토만 갖고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주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고 방황을 하거나 하면 헷갈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머릿속에서 정리돼야 사주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27년간 오랜 세월 제가 사주를 상담하면서 헤매고 있던 분야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잘 분석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냥 사주 흐름만 놓고 봐도, 어떤 상태가 이것만 놓고 봐도 벌써 사주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한다 해도, 사업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의 운세 흐름을 질문하게 될 때 대답하기가 참으로 쉽다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묘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묘술. 육합 중에서 묘술. 그다음에 사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냐? 묘술도 합은 오행사 화인데, 합을 하는데 화가 됩니다. 합을 해서 묘술, 합, 화. 이게 화가 될 때가 있고 화가 안 될 때,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얘 흐름 자체, 얘는 뭐냐? 사신은 형도 되고, 사신 형도 되고 합도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합. 이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합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형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게 분명히 정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얘가 형의 작용을 하고 있구나, 아니다, 얘는 합으로서 사주 구성이 지금 형성되어 있구나, 합의 기운으로 가는 걸 이게 정확히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묘술도 얘가 오행상 화로 변하는지, 사주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해야만이 사주를 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합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에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사주를 정확하게 또 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사주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